그땐 그랬지. 1960년대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약 90만 개 정도 있었지만요. 대부분 도시에만 있고 농촌 시골 마을에는 많이 보급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도시에 남는 이것과 함께 성금을 모아서 농어촌 이것 보내기 운동이 생겨났습니다. 자, 이것 보내기 운동. 아, 이거 뭐 있네. 저거야, 저거. 작은 거야, 작은 거야. 자. 손에 막 있어. 핸드폰. 야, 핸드폰은 그때 없어요. 핸드폰 세대가 아니에요, 저 때는. 그 당시 아주 비싼 물건. 그리고 당시에는 이거는 사치품으로 생각했어요. 자, 이게, 자. 이게. 자, 조용. 왜냐면 60년대에는 이게 야, 이거 있으면 야, 너 집 잘 사네. 예. 달력. 달력? 아, 달력은 많았어요. 아니에요.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것을 보급하는 이유는요. 농어촌 사람들도 문화 혜택을 누리고요. 자, 정부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빨리 받기 위해서. 자. 잠깐만, 정부에서 전달 일단 질렀는데. 전달하는 정보를 빨리 받기 위해서? 뭐라고요? 정부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빨리 받기 위해서? 그렇죠. 자, 5초입니다. 뭐니? 3초. 아, 잠깐만. 모르겠단 말이야. 시간 다 됐습니다. 정답. 신문. 신문. 아니에요. 자. 정답. 네, 자. 라디오. 라디오. 정답. 정답. 왜 라디오를 보낸 거예요? 와, 너무 떨렸어. 우리가 왜 나왔냐고. 왜 나왔냐고. 그래, 우리가 왜 나왔어. 우리는 왜. 그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 우리는 라디오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농업 국가였던 우리나라는요. 이런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현재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글로벌 지식협력단지에는요. 이와 같은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을 영상과 전시물을 통해서 이제 관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가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잘했습니다. 3단계.